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해외 유명 유튜버들을 통해서 사진이 유출되었던 타이탄 RTX를 엔비디아가 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말을 빌리자면 타이탄 RTX는 인공지능 연구와 데이터 과학 및 크리에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뭐 상당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게임에서 돌아가는 숫자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뭐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타이탄 RTX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연산 작업 및 연구 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576개의 튜링 텐서 코어를 활용한 최대 130테라플로브의 딥러닝 성능을 제공하고요. 72개의 RT 코어로 최대 11기가 레일을 제공합니다. 초당 672GB의 대역폭을 갖춘 24GB의 고속 GDDR6 메모리가 탑재되었고요. 실시간 8K 비디오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뭐 성능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RTX 2080Ti보다 좋습니다. 모든 스펙 사양이 뭐 당연히 2080Ti보다 높습니다. 딱 봐도 게임 잘 돌릴 것 같지 않습니까? 2080Ti보다 게임 잘 돌리는 녀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다른 이름이 T-Rex라고 합니다. 뭐 다 씹어먹을 만큼 강력하다는 의미 같기도 한데 이러다가 엔비디아가 공룡도 멸종시켜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죠? 이달 말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 예정이며 가격은 물론 MSRP일 것 같긴 한데 실판매 가격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99달러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2080Ti 두 장 사서 쓰는 것보다 타이탄 RTX 한 장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국내 판매가는 아토 예상가 300만원대 예상해 봅니다. 아니 틀리면 어떡하나 이거. 아니야 300만원은 넘겠지. 용프가 있는데 그분들이 계신데 말이죠. 여러분의 PC에 공룡 하나 들이시는데 300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디오스.